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메가스터디 신승환 선생님입니다. 일단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호구럭거렸다. 자,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분들이 뭐 제목이 이렇죠. 당신이 튜토리얼을 스킵하는 이유. 뭐 그래놓고 이제 부제가 추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론 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튜토리얼 스킵하는 이유, 얘네들을 이제 엮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의 수업을 듣는 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일 테지만, 뭐 고2, 고3 학생들 관계없이 우리가 뭐 수능과 관련된 혹은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할때 항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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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 한단 말이야. 그지? 이 추론이라는 게 뭔지, 이 일개,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공유해보자. 이런 캐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론이라는 거 용어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추론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한자는 잘못 쓰지만 추리하다의 추고요. 론은 논리적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리하는 것은 개소리도 다 추리에 포함돼요. 너는 왠지 그냥 사과를 좋아할 것 같구나. 이런 거 이제 추리지만, 이런 추리 말고 그 추리에 반드시 논리가 곁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추리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 이제 추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리 플러스 논리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추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 논리라는 것은 어떠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즉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미래 예측적인 발언들을 하는 혹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과정들을 추론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예시를 하나 봅시다. 뭐 많은 거볼 필요 없고요. 이런 예시를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 실험의 출처는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방송에 있는 그 지식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실험을 제가 보고 이 조금은 각색해서 들여온 거라고 출처를 미리 밝히겠습니다. 뭐냐면 추론과 관련된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그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는 거야.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져서 주사위의 숫자 1과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뭐 너무나 쉽잖아. 고등학생들 다 답을 알죠? 당연히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12분의 1이 답일 거야. 근데 초등학교의 A라는 학생은 어떻게 구했냐면, 얘는 이 곱사건을 아는 거야. 선행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사위의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과값은 12분의 1이다 라고 답을 딱쓴 거죠. 있어 보이잖아. 근데 B라는 학생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 어떻게 구하고 있었냐면, 보시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1, 2, 3, 4, 5, 6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 그리고 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일 때 앞뒤, 2일 때 앞뒤, 3일 때 앞뒤, 4일 때 앞뒤, 5일 때 앞뒤, 6일 때 앞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순서쌍이 나오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1이라는 숫자와 앞이라는 면이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 라는 결론으로 얘는 답을 12분의 1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얘도 답은 12분의 1로 결정했고요. 얘도 답은 12분의 1로 결정을 했어요. 둘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A라는 애랑 B라는 애의 지적 수준을 비교하면 당연히 A라는 애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해 보인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A라는 애와 B라는 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뭐 A는 똑똑하고 B는 멍청하다 이게 아니고, B라는 애가 하는 행동들이 다 뭐냐면 추론입니다.
A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냥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한 거죠. 그래서 B처럼 푸는 행위를 반드시 사전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애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이 친구라고 칩시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해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선행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내는 형태를 배웠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크겠죠. 계속 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고등학생들이 됐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라는 애는 이 짓거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이상한 반발감 같은 게 생겨요. 반대로 B라는 애는 우리가 이런 흔히 약간 그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노가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 논리적 근거들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 게임 하지 마세요. 고등학생 게임 하면 안 되지. 뭐 게임이 됐건 뭐 혹은 뭐 여러분들이 당연시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이용약관 같은 거다 읽어보냐? 안 읽어보잖아. 이런 것들을 스킵하고 안 읽어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은 뭘 아는 거냐면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걔네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A라는 게임이든 B라는 게임이든 C라는 게임이든 어찌됐건 이 캐릭터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너가 응애 태어나자마자 마우스 오른쪽 딱 눌러가지고 걔를 움직였을 것 같아? 아니라고. 처음에 마우스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눌러보고 이 QWER 막 이렇게 눌러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누르면 가네? 다음 게임을 할땐 뭐예요? 그냥 안 보고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을 논리로 이 미래 행동들의 추리를 반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튜토리얼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누가 튜토리얼해, 솔직히. 나도 안 해요. 뭐 제품을 새로 샀어요. 뭐 핸드폰 새로 샀다 칩시다. 여러분들 핸드폰 조작법 다 읽어봐요. 아니란 말이야. 핸드폰 조작법 그냥 설명서 버리고. 바로 시작부터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만져보면 금방 사용법을 터득한단 말이지. 맞아?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과정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노가다라고 불리우는 요 작업들을 절대로 천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하다. 얘가 뭐냐면 규칙성을 발견해서, 논리적인 규칙성을 발견해서 향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추리하는 연습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이 추론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수업에 들어가는 게 수학에서 수열 파트입니다. 간단하게 보자. 1, 2, 3, 4. 다음에 뭐 올까요?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5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지? 5 맞아요. 왜 5예요?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봤을 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하신 거죠. 두 번째 합시다. 2, 4, 6, 8. 초등학생도 하는 거죠. 다음에 뭐 나올까요? 10 나옵니다. 그죠? 왜 이래요? 앞에 있는 규칙성을 토대로 뒤에 있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논리성을 확보한 다음 이 다음에 있는 이 물음표, 미래죠.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추론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단순한 행동들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뭐 수열 파트도 마찬가지. 과학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 추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져야 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어떠한 랜덤한 상황과 랜덤한 이 설정이 나왔을 때그 모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을 시작해서 빠르게 그 안에 있는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을 주더라도 A라는 학생은 빠르게 그 사용법을 습득한 사람도 있고 B라는 학생은 그 습득하는 방법이 굉장히 느려요. 그둘 차이는 뭐가 나타나냐면 추론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A라는 애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B라는 애는 그러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야. 과학에서 어떠한 이해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공부를 단순 암기식으로 하면 A는 E다라고 그냥 바로 외워버려요.
알죠. 이거 제가 뭐 커리큘럼 할 때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상승기류 생기면 구름 생겨요. 그냥 외워버린단 말이야. 상승기류 생기면 왜 구름 생기니? 물어보면 상승기류 생기면 주변 압력 낮아지고 주변 압력 낮아지면 부피 커져요. 부피 커지면 단열 팽창되고 단열 팽창되면 온도 내려가고 온도 내려가면 인슬좀 도달하고 인슬좀 도달하면 응결 시작하고 응결 시작하면 구름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구름을 만드는 이유를 얘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고 이 두 번째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단 차이가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습 컨텐츠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모든 학생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이러한 단순 암기를 지양하시고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수업, 사고, 논리적인 추리까지 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추론 능력은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봐야 돼요. 직접 해보고 직접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탈락하고 떨어지고 멋이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이러한 논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게임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볼수록 그것들이 여러분들 사고과정 내에서 논리로 축적돼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것 같으면 저 사람과 반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